자라움 오프라인 몰에서는 구매할 수 없고 온라인 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스파 브랜드 자라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자라의 홈퍼니싱 브랜드인 자라홈에서 공간을 더욱 이쁘게 만들어주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라홈의 숨겨진 꿀템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라홈 온라인몰은 제품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쇼핑할 수 있어요. 랜선 쇼핑 떠나보실까요? 주방용품, 홈데코, 욕실용품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소개해드릴게요. 주방용품 먼저 둘러볼까요? 저의 원피 현장점 스트레이트 쉐입의 글라스 와인잔입니다. 쉐입이 정말 이쁜 제품인데요. 용량이 420ml로 용량도 충분하면서 글라스 두께가 두껍지 않아 가격 대비 훌륭한 제품입니다. 스트레이트 와인잔으로 집에서 홈파티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다음 추천해드릴 제품도 글라스 와인잔입니다. 와인잔보다는 고블렛잔에 가까운 잔인데요. 글래스 잔 표면에 엠보싱 마감 라인이 특징인 제품이에요. 용량은 350ml로 물이나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그린 색상 외에도 블루 색상도 있어요. 색상에 따라 느낌이 확 다르죠? 블루 색상은 시원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름과 잘 어울리는 잔이에요. 목재 소재로 되어 있는 트레이입니다. 합판으로 제작되어 굉장히 가벼운 제품인데요. 특히 타원형 형태의 트레이는 활용도가 좋아요. 커트러리를 정리해서 두실 때나 음식 조리를 할 때 조리도구 받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주방 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화장대 위에 가벼운 소지품을 올려둬도 좋아요. 블랙 색상도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해보세요. 레트로 자석 타이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보시더라고요. 레트로한 디자인이 이뻐서 눈길이 가는 제품인데요. 주방용 타이머로 자석이 포함되어 있어 냉장고나 후드에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7cm 정도의 크기로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추천드립니다. 색상은 아이보리 외에도 블랙, 그린 컬러가 있습니다. 유리 소재의 꿀병입니다. 자라홈에 갔더니 마침 이쁜 병이 있더라고요. 디자인만 이쁜 게 아니라 제품성까지 좋은 제품인데요. 보로실리케이트 유리 소재로 되어 있어 고온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 강하면서 가벼운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냄새나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래도록 신선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번에는 홈데코 용품을 둘러볼까요? 자라 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은 바로 디퓨저입니다. 고급스러운 향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패키지가 깔끔하면서 예뻐요. 게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여서 많이들 찾으시는 제품입니다. 제가 추천드린 향은 앱솔루트 린넨인데요. 지금 계절과 잘 어울리는 코지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어요. 머스크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패키지가 이쁘기 때문에 가벼운 선물로도 추천드립니다. 실내에서 신기 좋은 홈 슬리퍼입니다. 앞이 막혀있는 타입의 슬리퍼로 가을 겨울에 신기 좋은데요. 슬리퍼의 바닥면이 인체공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발이 편안한 슬리퍼입니다. 여름에 많이들 신는 버킨스탁의 바닥면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둥글둥글한 코 쉐입이 너무 귀여운 슬리퍼예요. 색상도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해보세요. 자라홈은 의류 브랜드에서 시작한 만큼 패브릭 제품들이 정말 잘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톤의 색상과 패턴이 많이 보여요. 아늑하고 편안한 침실 분위기에 딱 맞겠죠? 100% 유럽 재배 린넨 소재의 베개 커버입니다. 두 장 세트로 들어있는데요. 린넨 소재의 촉감이 좋고 가장자리에 더블 스티치 디테일만 들어간
깔끔하고 심플한 스타일이에요. 심플한 스타일 외에도 패턴이 들어간 친구도 있어요. 그린 컬러에 플로럴 프린트 디테일이 들어간 커버예요. 100% 면 소재의 커버로 직조가 탄탄하면서 부드러워요. 플로럴 패턴의 친구로 침실 분위기를 전환해보세요. 고급스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키즈코너는 귀여운 제품이 정말 많은데요. 꼭 아이가 있는 집이 아니더라도 구경해보시면 귀여운 소품을 구매하기 좋아요. 이렇게요. 너무너무 귀여워. 어떡해. 글라스 화병입니다. 형태와 색상이 다양하죠? 100% 유리 소재로 제작되어 무게감이 있는 화병이에요. 이 중에 옐로우 컬러의 화병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화사한 색상으로 공간을 밝혀주기 때문에 가을 홈데코로 딱 좋을 것 같아요. 포스터를 넣을 액자를 찾고 계셨다면 이 제품 어떠신가요? 심플한 블랙 컬러의 목재 액자입니다. 자라는 액자 종류가 다양한데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크기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욕실용품입니다. 스퀘어토 쉐입의 욕실용 슬리퍼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실내와 소재가 다른데요. 보송보송한 수건과 비슷한 부드러운 촉감의 테리 원단을 사용한 슬리퍼입니다. 건식 화장실에 맞는 욕실용 실내화로 추천드립니다. 타이거와 레오파드 패턴 디자인의 타월입니다. 자라홈은 타월 디자인이 다양한데요. 기본 타월 외에도 개성이 담긴 타월을 찾고 계셨다면 추천드려요. 사이즈도 세 가지 타입으로 제일 작은 사이즈의 핸드 타월부터 페이스 타월, 샤월 타월까지 있습니다. 패턴 디자인만 이쁜 게 아니라 470g으로 살짝 도톰한 두께여서 가볍게 사용하기 좋아요. 자라홈 오프라인 몰에서는 구매할 수 없고 온라인 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온라인 몰에서 보시고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고 싶으실 때는 매장의 재고 상태를 꼭 확인해 보세요. 헛걸음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자라홈 대비 가격대는 저렴한데 심지어 이쁜 H&M 홈에서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